전라남도가 민생 안정에 568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 지원 대책을 보면 실제 생산비 폭등 때문에 힘겨운 농업계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긴급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물가 민생 안정에 쓰겠다는 예산은 568억 원. 이 가운데 51%인 290억 원이 농업 분야 예산이지만 농업계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업 분야 예산 가운데 92%가 면세유 상승금액의 50%를 10월까지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면세유 수요는 지금보다는 농사가 대규모로 시작되는 봄과 난방이 이루어지는 겨울철에 집중돼 있어 시급성이 떨어집니다. 면세유도 보존을 해야 될 측면이 있지만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이제 농자재 가격이 다 폭등을 하다 보니까 농자재에 있는 거고 가장 폭등하고 있는 게 이제 비료 가격이죠. 농민들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긴급 민생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당장 한 달 뒤 시작될 밭작물 농사에 필요한 비닐, 농약 등 농자재 값이 농민들의 가을 농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늘, 양파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뭐 비료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찾겠죠. 전체적으로 한 20, 30%는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농업계 긴급 대책은 직거래 장터와 판촉 기획전 등 소비 진작 행사뿐. 앞서 지난 5월까지 전라남도는 8차례의 직거래 장터를 열어 쌀뿐만 아니라 김치, 버섯, 고구마, 굴비 등 특산품을 팔아 5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 차례 평균 6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꼴이어서 전라남도가 말하는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